손중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대변 쪽에 낚시 나와 봤습니다. 요게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저 팬분이 저게 영상만 해가지고 영상만 해서 제가 요 예 원투 자리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닭거리 달리기가 있어서 오늘 요 자리 낚시를 와봤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닭거리에서 거기가 주로 나오는 어종이 뭡니까? 이라 할 때는 제가 채팅을 안 치드립니다. 그렇죠? 지금 현재 저게 내 낚싯대가 지금 고기는 입질이 바다가 있습니다. 내가 현장에서 직접 낚시를 해보고 현장에서 노래미 작은 기대도 작은 거래도 보이게 된다면은 무조건 하고 영상에 올려줍니다. 자, 지금 몇 번 입질을 왔는데 입질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니를 감아 보려고 지금 감지를 않고 있습니다. 지금도 입질 땀벙땀벙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나가서 한번 이제 감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. 먼지는 모르겠지만 자, 여러분들 청수뱅이가 이래 씨알이 좋습니다. 여기 오면 지금 원줄에다가 청평을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청수뱅이가 거의 약 한 20cm 이상 됩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보여드릴게요. 청수뱅이가 이렇게 한 20cm 이상의 정도 됩니다. 자, 잘 보셨습니까? 한 20cm 이상 되거든요. 고기는 여러분들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미끄럽다. 되게 삼킨데. 자, 여러분들 살려주겠습니다. 살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를 소개는 많이 시키고 있지만은 포인트를 굉장히 소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. 많이 시키고 있는 그 반면에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나오면 무슨 고기든지 제가 영상에 다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
사진 촬영을 하고 이래 제가 올렸을 때는 포인트를 소개를 할 때는 제가 채팅창에 아무리 거기에는 무슨 어종이 올라옵니까? 이럴 때는 제가 채팅을 안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저 영상을 잘 보시고 이렇게 가족 포인트거든요. 지금 여기 엄청나 편합니다. 자, 지금 또 미끼를 갈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